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적용해야 할 문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없는 용서와 화해의 적용이 아닐까 합니다. 에버렛 워딩턴의 용서와 화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마르시의 고통은 작은 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시내버스가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내 남편은 계속 목에 통증을 느꼈고 결국 의사는 척추골 사이에 손상된 연고를 복원하고자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큰 사고가 났어요. 외과 의사가 그만 척수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남편은 11년째 걷지 못하고 있었대요. 남편의 부상은 마르시와 두 자녀에게 큰 짐이 되어서 마르시는 이 부주의한 버스기사와 목수술을 권한 의사와 사고를 낸 외과 의사를 매일 저주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고 사춘기 두 자녀를 기르자니 일이 끝도 없었고 뱃속은 언제나 더부룩했고 지친 그녀도 병세를 보이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여서 거의 막 60이 될 정도였습니다. 원한의 독이 마르시의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상태가 나아지기 위해 증오의 대상들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용서가 건강의 왕도인 것 같았습니다. 즉 용서를 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22년간 불신과 원망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화해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화해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 내놓는 사랑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기까지 하고 여러 고난을 통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을 만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와서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두 번이나 그 형제들 만났을 때는 울었지만 가까스로 숨겼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 때문에 그 상황에도 형들의 비리가 노출될까 봐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소리로 울게 됐어요. 무엇인가 상처가 해결되려면 여러 번의 눈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성되고까지 가고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드러내십니다. 평소에 자기 절제가 엄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되어서 바로에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나의 숨은 어떤 것이 드러나야만 또 자기가 가장 어렵게 여기는 바로 왕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픈은 이렇게 할 때 모두를 살리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방성대곡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44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은 유다의 그 생명 내놓는 사랑의 변론에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예, 그 아이가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44장에 변론을 하면서 아버지가 14번, 아이 베냐민이 2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굉장히 증오심을 가졌었는데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베냐민과의 그 지독한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지금 지키고자 합니다. 베냐민은 23살 정도 되는 청년이고 유다는 45살인데 아버지 야곱을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가진 정성을 다 쏟아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지금 설득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도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복수하는 감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2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슬픔을 보아왔어요.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차별적인 사랑에서 막 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무엇인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각자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유다가 알았습니다. 유다가 야곱이 유다를 사랑했던 얘기가 없어요. 정말 야곱이 깨빡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난 유다가 조건 없이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까지 용납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껴안았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예수 사랑이 들어간 유다에게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즉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말에 형들을 시험했을 때 그 자루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죠. 그래서 베냐민 두고 가라고. 이 말에 맏아들 르벤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수치를 지독히도 받았던 영적인 아들 유다가 아버지도 설득하더니 이번에도 나선 것입니다. 유다의 생명을 내건 진실한 이 변론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자기 아이를 가진 자기 며느리를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한 고백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기 부인이 생겼고 그 자부를 자기보다 옳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시할 그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저절로 되고 그 누구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그 후로 아버지와 요셉 다 설득하며 형제들의 대화합을 이루어내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이 가문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했을까? 또 나에게는 나를 위해 생명 내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야곱은 도리어 차별받은 유다가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도 많은데 설교 말씀이 모두에게 잘 들린다면 저는 그 도덕 설교가 아닌 이상 그 설교가 참 그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학벌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요셉이 운 것처럼 내가 회개를 하면 주님이 기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셉의 신분이 총리가 된 것보다 형들이 회개한 것이 더 큰 기적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이 생명 내놓는 변론은 요셉을 결정적으로 치유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감싸 안았습니다. 치유란 것은 항상 회개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유다의 이 간절한
회개와 책임지는 사랑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두고 가라. 지금 이렇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근데 유다는 베냐민을 두고 빠져나갈 좋은 기회가 생겼으나 때려도 안 가고 발로 차도 안 가고 더 나가서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그랬어요. 중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녹아졌습니다. 우리도 책임지는 사랑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유다의 변호는 결국 요셉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향한 요셉의 모든 시험을 종결케 하는 종결자가 되었습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고 이제 모두에게 알려줘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저는 정말 저 때문에 울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서 울고 변화되어서 울고 어떻게 변했지? 그래서 울고 예, 정말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바로의 궁에 들리던 말던 수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본문이 잘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실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도 생명 내어놓는 사랑으로 화해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 온 지, 그것도 우리들 교회 온 지 오래되는 성도 중에도 참 불의한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 새 가족이 왔는데 주차 때문에 경찰에 고소한 불미스러운 그 일 때문에 제가 새 가족 세 신자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설교를 듣자마자 나가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주차 때문에 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들어줄 수가 없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또 경찰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굉장히 서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주차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분이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분이에요. 오래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버님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30분이나 차 주인이 안 나왔답니다. 정말 이분은 폭발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다가 어떤 다른 성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하고 지금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차주인은 왔어요. 그랬는데 식사하고 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너무 죄송하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욕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욕이 있다는 걸 다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주차는 십자가라고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아무리 그 이분이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요. 하여튼 시작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정말 이분 우리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싶어요. 예, 정말 어떻게 주차 설교를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너무 속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아프니까 우리들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오죽하면 우리들 교회 왔겠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프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이 사람만은 안 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여전히 도박을 하고 부인을 때리고 주식을 하고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주차도 목자 부목자가 제일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특별히 또 정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자 때문에 주차가 진짜 다 안 된다고. 여러분 여자들 공주 아닙니다. 예,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면 이제 정말 다 무장하고 주차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다 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예, 그렇게 옛날서부터 싸움을 하고 분노, 혈기, 폭발해도 계속 오십니다. 멀리서. 멀리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주차하다가 욕 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오세요. 예,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예, 이 형들과 요셉이 변하여 화해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 내놓는 사랑 때문에 지금 이 말했던 모든 분들도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생명 내놓는 사랑을 받고 감동해서 회개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변론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피해자가 화해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제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형들은 총리와 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지금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나는 총리가 아니라 11번째 아들로 돌아왔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나는 요셉이라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 요셉은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실 또 욕심이 들어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욕심을 가지치기 위해서 서로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아들로 호칭하는 바로 그 요셉이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클 때 은혜가 임하는데 요셉은 유다의 사랑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은 죽어라고 지금 아버지하고 베냐민만 끼고 돌아요. 요셉이. 요셉은요 베냐민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께 사랑도 받지 못한 유다 형님이 자신을 위해 베냐민을 위해 생명까지 지금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요셉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늘 날마다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요셉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십니다. 므낫세의 뜻은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풍성한 비옥한 땅이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요셉이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또 요셉도 풍성함을 바라면서 막내 아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우리 식구끼리 자 사랑만 받던 자기는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평생에 자기는 일평생 피해자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이 유다 형님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 가해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불행한 피해와 가해 사건들이 금세 용서되고 봉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 가해자 해도 보면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완전 바닥나고 그래야 화해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해가 얼마나 어려우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다루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피해자 가해자인 걸 알아도 먹을 것이 있고 지위 권세가 있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야곱 집도 먹을 것이 없어지기까지 2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해했습니까? 아마 먹을 것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야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합니다. 내가 육이 딱 있으면 절대로 내가 싫은 사람한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지라고 기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해를 하려면은 남북 이스라엘도 화해되기까지 둘이 완전히 망하니까 그 에스겔의 그 나중에 화해가 됐어요. 죽어라고 싸우더니 나는 요셉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너무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요셉이라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평생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형들은
일생을 두고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의 아픔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먹고 이제 죽였어, 그죠? 예,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12명이 입을 다물고 지금 사는 거예요. 11명이. 우리 여기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오픈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멘이 아닌데요. 예.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잘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픈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죄를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오픈들이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오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셉이 먼저 나는 요셉이라 밝혀주고 있어요. 형들처럼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드디어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랬어요. 진정한 교제는 가까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있고 싶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느껴지면 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노예와 죄인은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니까, 그죠? 요셉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형들의 심정을 알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만일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피해자이고 게다가 능력자이고 권세자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은 요셉이어야 돼. 유다와 형들은 문자적으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만 찬양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고 먹여주고 그냥 베풀어주는 좋은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훨씬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입니다. 열등감 많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절대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가해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피해를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해 나는 피해자야 하며 이를 가는 이런 사람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평생 피해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가해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전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당한 거 많죠. 난 당신 평생 용서 못해.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 당한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입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이 최고의 지금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용서 못하고 또 들고 또 상처를 그냥 후벼파고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데 날마다 나는 죄져서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이미 거기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빠진다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인간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표면적으로는 용서와 화해를 해도 주는 사람은 생색이 나고 받는 사람은 더 비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용서입니다. 제가 제목을 용서로 하지 않은 것은 요셉은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만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폈다가 돌아와서 해결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다 여기 예배를 와서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 별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두에
에버렛 워딩턴이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자기 어머니가 강도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으로 용서 연구의 진정성과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이분의 용서 프로그램에는 자기 유익 조건의 용서와 공감 기반의 용서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즉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는 용서가 있고 가해자를 공감하면서 사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용서, 이기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용서가 있고 남편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하는 용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기적인 용서보다 그런데 그 이타적으로 용서한 사람들의 지속성이 다섯 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축복하기 위한 용서가 자기 유익을 위한 용서보다 용서의 강도도 지속성이 높습니다. 용서는 용서 얻기 위함이 아니고 베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용서를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너무나 지극히 조금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뭐 용서하라면 용서하지 뭐 내가 뭐 내 건강밖에 더 나빠지겠어? 이거는 너무나 오염시키는 용서라는 겁니다. 이 용서는 공기와 같아서 공기를 잡으려고 하면 지극히 너무나 조금밖에 얻지 못하지만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면 산소도 호흡되지만 내뱉을 때 나의 온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협조적인 지원 세력도 될 수가 있고 복수, 회피, 비용서, 과거의 문제를 다 벗어나서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는 것이 이타적인 공감 기반의 용서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감 기반의 용서가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너무나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인간 최고의 감정은 사랑도 미움도 증오도 아닌 회개라고 했습니다. 서로 죄인된 입장에서 회개를 하니 화해가 됩니다. 형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를 팔아먹고 다 죽였다고 생각한 형들에게 지금 감옥을 살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형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편애를 받고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사랑보다 유다의 사랑이 조금 더 커서 이런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찬양받는 역할을 하는데 유다는 죄인의 역할을 하면서 늘 뒤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유다도 솔직하고 요셉도 솔직하니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용서와 치유는 헛것입니다. 우리들께도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였어요 하면서 대단한 오픈을 하지만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그 오픈을 하고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흉내내는 오픈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하고 정말 내가 살고 우리 집이 화해를 해야 하는 이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회개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진 우리를 먼저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 가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되는, 내가 가해자라고, 내가 가해자라고 그 소리만 해도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 화해 못하는 이 사건에서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됩니다. 나의 팔림을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흉년이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았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나를 여기 총리로 삼으셔서 우리 집안 식구를 다 보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행위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원망이 하나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아버지, 뭐 환경, 나를 고아원에 팔아먹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려고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은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시고 엄마가 바람을 피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도 장자, 차자 순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 화해를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혈의 공동체로 만났는데 아직 순서에서조차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만 사건을 해석하고 인정하는 만큼만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촛불 때문에 난리치다 태양을 봤습니다. 태양을 봤는데 왜 촛불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날마다 태양의 촛불을 보고 네가 김 촛불이면 다야? 이 촛불이면 다야? 너 큰 촛불이야? 작은 촛불이야? 이러면서 촛불이 무시한다고 날마다 분해서 죽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태양보다 더 큰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럽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사건을 구속사적, 즉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게 되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서 이런 기가 막힌 화해와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형들이 저랬다고 요셉이 형들이 내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고 했죠? 그래서 나를 죽여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총리 됐네요.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예.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형들만은 못해요. 요셉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해도 난 남편 용서 못해. 우리 시어머니는 용서 못해. 내가 이 장인장모는 용서가 못해. 이렇게 저 사람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원리가 아직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억울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요셉이 왜 자기 꿈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밤낮 육적인 꿈밖에 모릅니다. 그때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꿈 꿨어. 그런데 총리가 되는 꿈, 왜 아직 총리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딸이 영부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육적인 꿈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 드디어 내가 동서에게 복수했어. 우리 애가 서울대 갔잖아.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요셉의 꿈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비전은 말이죠. 메시아 죽인 것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다 동화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꿈과 비전은 다 동화입니다. 이기고 이겨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예,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게 되면 이게 교회와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게 알기 위해서 형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요셉이 십자가를 건넜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 화해가 안 되고 다들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다면 우리 집안 구원을 위해서 내가 총리가 됐어.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를 핍박해 주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수고를 했어요. 이러면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너무 촛불인데 이 태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촛불의 세상에서 태양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맨날 이러는 것이지요. 예,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것만 부르짖고 있다면 신앙 고백이 없거나 아픈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제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관심이 늘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식구 우상주의에 빠져 있으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육간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건이 걸어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란으로 인해 혈기 많은 형들이 변해가고 못된 형들도 착한 요셉도 열두 지파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건을 해석을 잘해서 돌아보지도 말아야 할 이 아픔을 털어버리고 가기 바랍니다. 예. 어떤 보고서 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이 샴푸 사건 이후에 일주일 만에 가셨는데 남편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때부터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30대니까 그랬을 텐데, 정말 그때부터 지금 30년을 한결같이 온 거 보니까 진짜 구원이 상급이었나 보다, 이런 나눔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촛불하고 태양하고 지금 비교를 못해서.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힘들거나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지금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여기서 찬양받는 저 말고 힘들게 주차하시는 그분이 천국의 아랫목에 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 네 번째는 화해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9절부터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가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예.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2년이나 참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버지 부르기를 잘 불러요. 친근감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자기 연민이 없고 자학하지도 않고 빨리 순종하는 것 같아요. 자, 12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내 입으로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당신들은 13절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하여서 자기의 지위와 부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드리겠으니 다 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가해자지, 가해자야, 그래서 아 맞아 가해자야, 그런데 지금 이제 돈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나 화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뭘 좀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이 언간되면 오늘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이번 주 목장 안 가겠습니다. 예. 요셉이 2년이나 참았어요. 아버지 너무 사랑하지만 2년이나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결단이 되니까 속히 모셔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내 인생에 인내해야 할 일과 속히 해야 할 일을 구별합니까?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물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진실로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형제들의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은 아주 두려운 심판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짐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형들의 사랑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나와 화해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과 그제서야
그제서야 요새가 말하니라. 그제서야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요셉이 계속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까지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고백해도 용서 베푸는 자 입장에서 먼저 가서 입맞춤의 행동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거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게 진실성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형들은 죄인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우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여기 10년이 돼도 목자님 중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목자님도 계세요. 남자도 있는데 여자는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한 목자님의 나눔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가장 좋았던 교회는 내가 예배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고 시설도 좋고 십일조할 필요도 없는 교회가 가장 편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온 것은 똑똑한 아들이 대학에 안 가려고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고 너무 속을 썩였는데 그 아들이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 그 아들은 도리어 안 오고 지금 속을 썩이고 있다. 별 고난 없이 살다. 아들에게 그런 문제가 와서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증 들을 때마다 나는 저런 고난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든다. 아들 생각만 하면 똑똑한 우리 집에 고졸 학력자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왔지만 나는 고난이 싫다. 고난을 은혜로 삼으려는 생각까지 하지만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헷갈린다. 나는 대기업에 있다 일찍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나마 우리들 교회 다녀서 일자리를 주셨나 싶게 현재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나는 회사에서 원칙대로 해보고자 하지만 영업이 잘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다 싫다. 그래서 나는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좋은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끔 미술이나 음악도 듣고 그런 것이 좋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으면 싫게 느껴진다. 이민 가서 골프나 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내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나눔을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목자입니다. 예.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분도 목자를 시켰어요. 남자들이 다 이럽니다. 그래도 목장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러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가셔야 돼요. 이분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하나님하고도 화해가 안 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들과도 더더욱 화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왜 말이 안 통하는지를 본인만 모르십니다. 예,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예, 이 저기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들놈이 이 환경 좋은 데서 공부 안 하고 이 생각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자가 나눔을 하니까 초원지기가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목사님은 설교하시지 고난이 축복이란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없이 목자를 하면 얼마나 공감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에게 조금 고난을 주셨는데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데 어느 구절이라도 그게 다 통합니다. 집사님도 그런 것에 엮이기 싫어하시지만 이미 엮이셨어요. 그러니 좋은 교회 다닌 줄 알고 그냥 이제 조용하세요 하면서 목자를 밟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 마음대로 떠나셔도 안 말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여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사한테 욕을 하고 해결되면 다 떠난다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목을 조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도 왜 전라도에서 못 태어났냐 이 생각을 막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징해부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호남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남북이 화해를 하고, 예, 이 선거가 있잖아요. 예, 선거 때문에 또 지역 감정 나오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호남이 화해를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화해를 못 합니다. 남북이 화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화해가 안 됩니다. 모두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말씀이 안 들리고, 제가 도덕 설교를 안 한다고 밤낮 비난의 화살을 쏘면서 아들 문제 해결되면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화해하려면 그러므로 생명 내놓는 사랑을 하고 거기에 정말 울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생각에 반응을 해야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믿었다면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키를 쥐게 됩니다. 나의 모든 능력 권세는 화해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화해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이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해가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다처럼 죄를 보게 해달라고, 생명은 아무나 내놓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기도인지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타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교속을 이루었으니 나의 어떤 환경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화해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내가 이 책임지는 화해를 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22년 동안 형들이 팔아먹어서 그 홀로 외로운 인생을 살면서 감옥에 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기가 어떻게 가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요셉은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금 요셉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유다는 죄인에 놓고 있는 우리의 그 바뀌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피해자라는, 내가 평생을 당했다고, 어려서부터 나는 너무나도 나를 아무도 안 돌봐주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제법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의 이 역할 때문에 참으로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는데, 이렇게 뭘 봐도 나와 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요셉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가해자의 입장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생명 내놓는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인데,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예배를 보니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죽어도 나는 너무나 잘 참고 인내하고 적용을 해서 나는 피해만 당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집집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요셉이 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진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를 하려면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요셉은 절대로 해결을 못할 것인데 오늘 우리의 요셉 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이런 형들과 요셉을 변화시켜서 구속사의 일임을 담당하게 하셨사오니, 누군가가 중심 잡는 한 사람이 되어서 유다처럼 요셉처럼 진실한 사랑에 반응하고 오픈하여서 화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부간에 용서할 수 없어서 왔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할 수 없어서 왔습니까? 회사에서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장소 간에 용서할 수 없고, 형제 간에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각자가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어서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힘든 분들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힘든 곳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